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지금 제가 녹화를 몇 번째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터넷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며칠 전부터 좀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또 녹화할 때 발생이 되니까 녹화를 또 다시 해야 되고 해서 아,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긴신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Yearny Demi? 라는 비디오가 올라왔죠? 예, 오늘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Mrs. M의 M for the Money 뮤직비디오와 함께 제가 또 기대했던 뮤직비디오였어요. 자, 이거를 제 구독자분들 통해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제 생각과는 약간 다른 곳에 있는 포커스에 맞춰진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거기에 엮이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 구독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인상 깊은 가사가 있는데 내 인생의 어두운 것들을 등에 메지 말고 나는 어두운 세계에 루이비통을 매겠다라는 가사가 또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좀 되게 인상적이었죠. 터치라인이. 또 긴지는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브랜드나 이런 거를 좀 쇼잉하는 래퍼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살려서 멋있는 펀치라인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낮에 비디오를 봤는데 제가 긴신의 뮤직비디오는 좀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비디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출 퀄리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제 미국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리티 그런 것들을 생각한 그런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기 장면 장면마다 좀 제 추측을 담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긴신의 뮤직비디오 Yearny Demi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리뷰 비디오가 될 것 같네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이거 되게 칠한데? 긴신의 음악들 중에 가장 칠한 느낌이야. 야, 골프를 배경으로 나오고 있어. 요즘에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 봐도 골프에 대한 비디오들이 있죠? 뭐 DJ 칼리드의 뮤직비디오도 그랬고. 오! 이건 마치 음악이 이런 로우라이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부드럽게 운전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 오오 바이크가 나와? 잠깐 이거 바이크 보니까 이 장면은 왠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DMX를 트리뷰트하는 비디오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워낙 DMX라는 래퍼를 생각했을 때 이런 러프라이더스 바이커들이 나오는 라이더들이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왠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 몽골에서 오리지널리티 있는 바이브를 이렇게 갖고 와서 표현하는 게 되게 멋있어. 그래서 제가 긴신을 보면은 한국의 도끼가 생각난다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오, 오케이. 그릴 나오는 장면 있죠? 그릴 느낀 장면. 그거는 에이셉 락키의 골디의 느낌하고 좀 바이브랑 비슷한 것 같아. 오케이. 와, 저 걔 뭐야? 저 걔 이름이 뭐죠? 까먹었어. 되게 유명한 걔잖아. 와, 곰만 하다, 곰만해. 보통 이제 힙합 뮤비에 나오는
걔들은 핏불 이런 거 생각나는데 말이죠. 오! 어. 오! 오! 와우! 와우! 어허허허! 깜짝 놀랐어요, 방금. 어, 이거 힙합이네. 힙합입니다, 힙합. 야, 이거 완전 버스이시다. 유르데미 유르데미 이렇게 외치는 게 어 캐치해 캐치해. 허허. 걔가 되게 위풍당당하게 생겼어. 어 좋네요. 뭔가 이런 미국 힙합에서 요즘 유행하는 어떤 장면들 소재들의 바이브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갖고 와가지고 자신의 음악에다가 투영시킨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골프라든가 아까 DMX 트리뷰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이커들, 라이더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 되게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아웃핏도 좀 트렌디하죠. 사실 이제 본토에 흑인 래퍼들이 입는 약간 뭐 트레이닝 세트라든가 뭐 루이비통 백팩에 그냥 무지티의 목걸이라든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약간 미국 본토 오지 바이브의 패션들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화이트 에어포스 원. 요즘은 다시 힙합에서 흰색 에어포스 원이 다시 또 좀 신는 래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클래식인 신발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긴진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음악 중에 가장 BPM이 느리고 가장 칠한 음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가사를 알려주신 대로 구독자분이 저에게 알려주신 대로 뭔가 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즐기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약간 바이브가 있는 이건 말 그대로 좀 바이브를 느끼면서 즐겨야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스테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